직장 상사가 공사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강요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다. 기상청의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직원의 글입니다. 이런 지시를 한 상사가 누군지를 두고 기상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기상청 내부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상사로부터 부당한 금품 수술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입니다. A씨는 직장 상사 B씨가 기상청 사업을 수주한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비의 20%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며 이런 요구는 수차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주를 준 대가로 공사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불법 리베이트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A씨는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급 평가에서 지시를 거부한 자신에게는 최저 등급을, 리베이트를 받아온 직원에게는 최고 등급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기상청은 내부 감사에 착수했고 남재철 기상청장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경찰의 수사를 통해 진행한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수주를 대가로 한 금품 수수에 기상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